어제는 로타리를 하고 오전에 일부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오후에 다시 고구마를 심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고구마 이제 세 줄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줄만 완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가지런하게 놔놓고 나서 이것을 심습니다. 심는 것은 보통 다들 아시는 이것을 가지고 심습니다. 그래서 이걸 꽂아서 옆으로 집어넣고 해서 심으면 되겠습니다. 고구마 싹을 고르는 요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약간 그 시들시들한 것 같지만 이러한 고구마 싹을 구입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랫부분이 사실은 새파랗게 있을 때보다 약간 이렇게 시들시들하게 약간 골아야지만이 이게 유들유들해서 이 고구마 싹을 밑을 밀어넣을 때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갖다가 쳐도 약간 시들게끔 해서 이렇게 해서 뒀다가 심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 싹을 구입할 때는 이렇게 잎이 약간 좀 시들은 것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을 때 이것이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고구마 싹을 활용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는 고구마를 완전히 다 심었습니다. 심는데 옆에 지나가시는 동네 분들 말씀이 고구마를 잘못 심었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번 제가 고구마를 잘못 심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으시라고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구마 싹이 이렇게 지금 현재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으면 될 것이 아니고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고구마를 심었던 그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심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깊이 반이 밀어넣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땅속 깊숙하게 쭉 밀어넣다 보니까 밀어넣고 나면 이렇게 고구마 싹이 윗부분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옆으로 누워서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심게 되면 고구마가 더 소출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 고구마 싹을 이렇게 세워서 꽂았을 때랑 그 다음에 두 줄로 심었을 때와 한 줄로 심었을 때 어떤 것이 수확량이 더 많은지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이것을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심었던 것이 앞부분에 이렇게 사실 두 줄로 심었는데 이것을 지금 세워서 심을 것이 아니라 눕혀서 심었어야 되는데 제대로 심지 않지 않았는가 하면서 일을 마치면서 반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고구마를 심을 때 이렇게 두 줄로 심는 것도 좋겠지만 저같이 이렇게 세워서 심지 마시고 옆으로 이거와 같이 고구마 싹이 속으로 땅 속으로 많이 묻어지게끔 깊숙하게 넣어서 하다 보면 이렇게 순이 조금씩만 보이도록 그렇게 심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고구마를 심으면서 물을 주면서 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내일은 일기예보상 비가 온다 해서 비가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물을 주진 않았습니다. 사실 들깨 같은 경우는 물을 주지 않아도 잘 살지만 고구마는 물을 주고 심어야 되지만 그냥 내일 비가 온다 해서 그대로 마른 땅에 좀 심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일 비가 올 것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